우리 인생을 철인 3종 경계로 볼 때 대학 입시를 수역, 또 취업을 사이클, 중년 이후를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완주를 위해서 수역만 배우라고 할 수 없겠죠. 철인 3종 경계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도전 직업 체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 해결사 방희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도전 직업 체험의 주인공이죠. 박현진 학생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현진 학생은 진로 정했나요? 꿈이 뭐예요? 아, 저는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옛날에 태권도를 해서 미국에 대회가 있어서 그 공항에 간 적이 있는데 네.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리창으로 그 비행기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 비행기들을 조종해보면은 어떤 기분일까 해서 일단은 파일럿이 하나 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주변에 제 친구 중에 따돌림을 당한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그 아이가 힘들 때 그 학교 도우미분 전직 경찰이신데 그분이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멋있다. 나도 커서 저런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금 경찰이라는 직업도 꿈꿔보고 있습니다. 이 파일럿과 경찰관 둘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직업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아직 고민 중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쏠리는 건 경찰 쪽이네요. 네. 그렇군요. 연구원님,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이 참 많은 학생이에요. 네. 이런 진로 고민 단계 적절한 거겠죠? 사실 뭐 지극히 정상적인 진로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현진 학생과 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 진로 발달이 몇 학년 때는 어떤 상태여야 하고 또 뭐 고등학교 1학년이면 어떤 상태여야 하고 이런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여러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그리 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본인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는 대략 알지만 어떤 것이 본인에게 보다 나은 선택일지 확신을 하지 못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진 학생에게 한번 직접 네.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진 군은 그 경찰과 항공 관련 직업 중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이유가 정보를 잘 몰라서인가요? 아니면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이 어떤 쪽인지 결정하지 못해서인가요? 정보는 제가 그래도 적당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파일럿을 하면 더 잘할지 경찰을 하면 더 잘할지 네. 아직 제 적성이 어디에 더 적합할지가 아직 고민이어서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럴 경우 우리 현진 학생 직업 체험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보가 부족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직업 체험을 통해서 본인에게 뭐 그동안 부족했던 정보들을 새롭게 알아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현진 학생의 경우처럼 내가 어떤 직업에 보다 적합한지를 몰라서라고 한다면 직업 체험을 통해 그동안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것과 실제 이 직업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꼼꼼히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현진 학생이 경찰에 관해서 직업 체험을 해보게 될 텐데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그 학생들을 만나보다 보면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렇게 사건 현장이 발생한 강력반 형사 네.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그 파출소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이미지를 그리기도 하고요. 또 드라마 같은 데서 사이버 수사대 같은 장면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찰이 되면 그 일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요. 실제로 경찰은 순환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주기를 통해서 뭐 다른 경찰서 간의 이동이 있기도 하고요. 담당 업무가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딱 그 일만을 하지는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보직의 순환 주기라던가 또 바뀌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체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진 학생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경찰의 다양한 업무 체험을 위해 지구대를 찾은 현진이. 어제 새벽에 잠을 늦게 자서 좀 피곤하긴 한데 경찰에 대해서 체험하는 거라 좀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긴장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7항으로 경찰 117항으로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현진이를 도와줄 임영진, 곽기채 경찰관이다. 경찰이라면 우선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법. 업무를 시작하기 전 경찰들이 실제 입는 조끼를 현진이도 입어본다. 장비 휴대도 편하게 하고 경찰의 안전도 고려한 조끼다. 저도 아직 이거 신형 입어보지 못했네. 구요? 옛날 거. 신형. 입어보니까 진짜 제가 경찰이 된 기분 같고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야광도 있고. 네. 이번엔 장비에 대해 배워볼 차례. 권총으로 제가 봐기엔 그렇고 과한 것 같고, 하지만 좀 이격돼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제압하겠다. 목숨에 생명의 지장이 없게끔. 그럴 경우에 이제 테이저건이라고 이거 사용하게 되는데. 발사가 돼. 경찰의 필수 장비 중 하나인 테이저건. 맨몸으로 범인을 제압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찰을 지켜주는 중요한 물건이다. 이거 뭔지 알 수 있어? 수갑이야. 수갑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수갑은 세우는데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네. 이게 너무 헐렁헐렁하게 치면 빠져버린다고.